기본 감염 재생산소, 기본 감염 재생산도 재생산소, 2차 감염 재생산소 내지는 실제 감염 재생산소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죠? R은 R0 마이너스 PR0. 기억나시죠? 네. 선생님 이제 이런 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R이 뭐예요? 실제 감염 재생산소는 기본 감염 재생산소에서 마이너스 P 곱하기 기본 감염 재생산소. P가 뭐가 되죠? 이게 면역자의 퍼센테이지가 되잖아요. 그 면역자의 퍼센테이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 밀도가 될 수 있죠. 자, 한계 밀도 뭐예요? 어떤 집단에 유행이 일어나면 집단 면역이 높아져서 그 후에 몇 년간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면역이 다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즉 신생아가 계속 태어나게 되면 면역이 감소하다가 일정한 한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유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집단 면역의 한계를 뭐라고 한다? 한계 밀도라고 한다. 옆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죠. 한계 밀도. 한계 밀도. 자, 그다음 검사 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 또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 자, 이미 예, 선생님들 지난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도 다시 연습하셨지만 계산하는 것, 개념을 쓰는 것, 그리고 그것의 의미 각각 보시고 이제 얘네들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